12월 5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82% 하락한 2494.28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83% 하락한 813.38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양대 증시가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드러내며 하락한 이후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또한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양대 증시 매수세를 보였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증시 낙폭은 보다 확대된 모습이었는데요. 고용 등 경제지표에 시장이 주목한다는 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달러화는 당연 강세를 보였고 금일 달러 원 환율은 1311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종가가 1310원을 넘은 것은 21일 만인데 결국 달러화는 강세를 보인다는 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한 채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법안 1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연내엔 이후 일정이 잡힌 게 없어 사실상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물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한 합의가 이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전이 있기는 있었지만 계속되는 진행 및 발전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폐렴 관련주, 진단 키트 관련주를 비롯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은 미국의 11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10월 구인빚 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KNS가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